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7절에서 16절까지 옵시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도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 낮 예배 때에 여러분들은 수상 설교라고 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분에게 가슴이 뜨끔해지는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뭔 거니까 목사님 수상 설교라는 설교 방식도 있는 겁니까? 따라서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전한 수상설교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드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우선 기독교 교회의 설교학, 즉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학문적인 설교 방법에 관해서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하는데 제일 첫 번째 방법은 textual preaching이에요. 이것은 본문 설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narrative preaching, 이야기식 설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topical preaching, 그것은 주제 설교. 그다음에 네 번째는 doctrinal preaching, 교리적인 설교. 다섯 번째가 expository preaching, 강해 설교. 이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expository preaching입니다. 강해 설교. 한자로는 이제 강해다. 그래서 해석을 해서 강의한다. 강의식 설교다. 이렇게 한자로는 강해란 단어를 썼지만은 그 영어가 의미하는 expository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심장한 단어입니다. expose 한다는 것은 이렇게 뚜껑이 덮여 있던 거를 뚜껑을 열면은 이게 expose가 돼요.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숨겨뒀던 사람을 그 가린 것을 이렇게 제껴버리면 expose가 돼요. 이처럼 숨겨 있던 것을 끄집어내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expose라 그러니까 expository preaching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거니?
이 성경의 문자들, 여기 문자로 글로 쫙 되어 있잖아요. 전부 글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글로 되어 있는 이 성경에 속 깊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익스포즈 하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문 설교와는 아주 차이가 납니다. 본문 설교는 본문을 문자적으로 풀어서 해석하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정황 또는 이제 소위 컨텍스트라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것을 해석하는 게 본문 설교인데, 본문 설교의 경우에는 익스포즈를 안 해요. 속 깊은 뜻을 끌어내질 않아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반드시 그걸 끄집어내야만이 비로소 강해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짧은 기간이지만은 22년간의 설교 사역에서 오직 강해 설교만을 해온 강해 설교자옵시다. 강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설교자 자신의 신학적이거나 또는 철학적인 신념을 설교에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것을 전하는 사람은 강해 설교자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 각권, 66권 안에 성경이 각권의 저자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자는 바로 그 저자의 입장으로 가야 되고, 또 저자의 사상과 저자의 마음, 그리고 저자의 신념을 찾아내서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강해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 요한이 그랬대더라, 뭐 바울이 그랬대더라, 이렇게 제3자적인 객관적인 표현법을 쓰면은 그것은 강해 설교자가 아닙니다. 강해 설교자는 저자의 신념이나 사상을 전하되 마치 자기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그것이 나의 생각이고 나의 신념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전하는 것이 바로 강해 설교자 몰시다. 바울 서신을 전할 때는 바울이 되어서 바울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전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설교자 자신이 베드로인 것처럼 전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인 것처럼, 요한서신은 자기가 사도 요한인 것처럼, 히브리서는 자신이 히브리서 기자, 저는 이제 아볼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약 성경들은 자신이 모세인 것처럼, 자신이 여호수아인 것처럼, 자신이 사무엘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선지자들이라는 입장에 서서 전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자는 권마다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돼요. 구원에 관한 것도 베드로서를 강해할 때와 야고보서를 강해할 때와 바울서신을 강해할 때와 그 모양이 달라집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설명도 구약을 강해할 때와 신약을 강해할 때와 그 모습이 달라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목사는 참 줏대도 없다.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이렇게 됩니다. 저도 몇 분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사야서를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로마서를 하실 때는 또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 그분에게 내가 강해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거니까? 아니,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생각이던데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 같던데요? 아무리 아무리 설명을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과하는 선에서 끝을 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럼 뭐더 이상 어떻게 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말이 듣기가 서운해서 변명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회의 교인들은 거의 100%, 거의 100%, 주제 설교에 길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해 설교가 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주제 설교를 듣는 자세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그걸 이해조차도 못하고
또 마음에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문득 생각을 해봤어요. 1968년에 서울공대 전기공학과에 한국 최초로 컴퓨터 사이언스, 즉 전자계산공학이라는 과목이 생겼습니다. 미국에서 그것을 전공하던 교수, 그분의 성함이 박 씨였던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 과목을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4학년에다가 세웠습니다. 저는 서울공대를 1961년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중도에 6개월 휴학을 하고 그리고 2년 반 동안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968년에 제가 4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해서 그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영문 타이프라이터를 아주 잘 쳤습니다. 1분에 400 스트로크를 칠 정도의 스피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자네가 좀 조수를 하게. 그래서 이제 교수께서 그 당시에는 당신 자신이 지은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어 교재들을 그걸 발췌해서 타이프를 쳐가지고 그 타이프 친 것을 복사해서 학생들한테 논하주면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교재를 제가 다 타이프라이터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이제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2월에 졸업을 해서 현대건설에 들어가서 전자계산에 관한 일을 시작을 했지요. 그러다가 현대건설에서는 그럼 컴퓨터를 쓰지 않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서 다시 숭실대학교 전자계산연구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숭실대학교 전자계산연구소는 그야말로 대학에서는 최초로 컴퓨터를 들여놓은 곳이에요. 그때는 서울대학에도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발부를 맡았어요. 개발부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짜고 그것을 러닝해서 프로덕트를, 그러니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게 바로 개발부예요. 뭐 말이 개발부지, 저 혼자였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다 이제 개발부장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전부. 전자계산 연구소를 먹여 살리는 길은 개발부밖에 없어요. 나가서 기업체에 가서 일을 따서 컴퓨터로 처리를 해서 갖다 주면은 그쪽에서 돈을 주니까, 그럼 그 돈을 연구소에 주면은 연구소가 그걸 가지고 경영을 한단 말이에요. 아, 기업체에 방문해서 컴퓨터 소개하는데 뭐, 아휴. 그때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르는 때 일이에요.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예요. 저는 여러 기업들을 자문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체에 아예 소속돼 들어가서,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추진을 했죠. 제가 자문했던 회사들은 대표적으로 농업진흥공사, 대한도로공사, 해태제과, 그리고 제가 직접 소속이 돼서 들어가서 전산화 작업을 했던 것은 호남정유, 오늘날의 LG정유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대한조선공사, 그리고 대림산업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이해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같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봐요. 하나는 도사 중에 상도사로 보든지, 또 하나는 나쁜 놈으로 봐요. 왜냐? 컴퓨터만 들어오면은 회사에서는 직원을 잡을 끊어내니까, 컴퓨터가 대신 오니까 일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그러면 저놈들은 내 자리를 내쫓으려고 들어온 겁니다. 이제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합니다. 참 어젯밤에 생각을 해봤어요. 아, 세월이 약이로구나.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정말 구걸하듯이 다니면서 컴퓨터를 소개하고 그러던 시절이 40년이 흘러가니까 뭐 이렇게 다 안 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해설교도 좀 마찬가지라고 보고 싶어요.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서 강해설교를 원칙대로 하는 분이 몇인지를 전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강해 설교를 한다고 말은 하는데 들어보면 그분들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설교를 합니다. 왠거 보니까 익스포즈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에서 숨겨진 뜻을 익스포즈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주제 설교가 지배하고 있죠. 기독교 교회는 주제 설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은 교인들이 강해 설교를 모르고 또 강해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강해 설교를 받아들이지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강해 설교가 보편화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수십 년 후일지 백년 후일지 몇백 년 후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강해 설교가 보편화될 때가 올 것이다. 마치 컴퓨터가 그랬던 것처럼. 강해 설교자는 자신의 신학적 그리고 철학적 실념을 설교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강해 설교자는 메신저일 뿐입니다. 바울 서신을 강해할 때는 바울의 메신저입니다. 따라서 강해 설교자는 자기를 보낸 바울, 그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목소리로 해야지 강해 설교한다 치고서 자기 생각을 전개하는 것은 그는 잘못된 것이지요. 이제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전하는 설교 사역을 마치는 것을 한 1년 정도 남겨뒀지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한 인간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50년이 넘게 했습니다. 그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은 저라고 해서 깨닫는 것이 없었고 저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그동안 저는 저 나름대로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실념을 겪고 깨닫고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해 설교일 때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나의 신학적인 실념과 나의 철학적인 실념을 설교로 세상에 남겨놓고 싶은 욕망은 남에게 뒤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로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보편적인 설교 방식은 주제 설교나 또는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제 설교와 교리적인 설교가 안고 있는 폐단을 알고 있어요. 첫째, 주제 설교와 교리적인 설교는 도메인을 해요. 듣는 사람들에게 설득적으로 말을 하고 주입식으로 말을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의 의견은 관계도 없고 마음도 또한 관계도 없어요. 들어라, 믿어라, 받아라, 끝이에요. 독재적인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입니다. 물론 그래요. 사람이 주입식으로 한참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앵무새같이 사람이 변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틀에 잡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이제껏 옳다고 믿어왔던 것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도중에 틀린 거로 끼우러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주입식으로 매기듯이 그렇게 신학적이요 철학적인 사상을 받아들인 사람은 대처를 못해요.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대로. 게다가 주제 설교를 하든지 교리적인 설교를 하든지 반드시 청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설교 사역을 은퇴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청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청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설교가 무엇일까?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수상 설교입니다. Essayistic Preaching. 지난주에 제게 질문했던 분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면 기독교 교회 안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수상 설교라는 설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김강욱 목사가 처음으로
수상설교라는 단어를 썼고 처음으로 수상설교를 만들어서 전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에세이 그러면 수필이죠. 수상. 에세이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프랑스인으로서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보르도 고등법원에서 참사직을 맡았다고 해요. 그 직분을 사퇴하고 나서 프리가 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1580년에 두 권의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제목이 에사이예요. 수상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94개의 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그는 이것저것 보완하고 또 더 추가하고 해서 1588년에 총 합해서 3권을 그리고 장수로는 107장의 수상록을 출판했습니다. 이 수상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저자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이랬대더라 누가 저랬대더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성격, 자신의 행동, 자신의 체험, 자신의 주장을 솔직하게 기술하되 체계적으로 기술하면 안 돼요. 시스테매틱하게 뭐 순서를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면 안 돼요. 체계 없이 기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글이든지 간에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면은 읽는 사람은 그 체계 속에 빨려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그 글을 읽는 사람을 지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그것이 바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상록의 목적이 아니에요. 수상록의 목적은 뭔 거니까 저자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자신의 것을 독자들 앞에 던져놓으면은 독자가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과 비추어 비교하고 그래가면서 결론을 독자 스스로 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수상입니다. 수필이에요. 에세이. 즉 독자들로 하여금 작가의 사고와 작가의 행동 또 여러 가지 사상, 관점 이런 등등 속으로 함께 들어와서 우유를 받아먹듯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말이죠. 에세이를 읽다 보면은 독자들은 대부분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생각을 막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이제껏 가지고 왔던 주관적인 생각, 자기만의 생각을 오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열게 돼요. 열면서 그리고는 자기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가면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춘다 하는 것이 바로 에세이의 강점입니다. 저는 주제 설교와 교리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방법 대신에 몽테뉴의 이 방식, SI 방식, 그것을 설교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한 것은 꽤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로 만든 설교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전한 설교올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수상설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상설교라는 제목은 물론이요. 수상설교와 같은 형식의 설교를 기독교 역사에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론 제가 뭐 그 많은 목사와 신부들의 설교를 다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설교의 방식, 설교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제 설교와 교리적인 설교가 설교자의 주장, 사상, 신념 이것을 청중들에게 주입시키는 강제적이며 독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면 수상 설교는 청중들이 아주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도전 속으로 끌어들이면서 스스로가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수상 설교가 이제껏
없었던 설교 방식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푸념이 되고 잘못하면 고집이 되고 하여간 수상설교를 잘못하면 그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를 은퇴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상설교를 할 것인데 우선 그것에 대비해서 요한복음의 나머지 부분을 강의하는 과정에 저는 틈틈이 수상설교를 해서 수상설교의 틀을 제 스스로가 잡아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심심치 않게 수상설교를 앞으로 듣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7절로 8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우리말 번역상에는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바라보면 에페이타 메타 토우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우토 그러면 그 일, 우리는 이제 그 이렇게 했죠. 좋습니다. 그 일, 메타 후에, 근데 그 앞에 에페이타라고 그래서 그리고는 다시 말하면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그 일 후에, 그리고는, 그리고는 그 일 후에 라고 번역을 했어야 원문에 맞는 번역입니다. 우리 번역처럼 단순하게 그 후에가 아니라 무슨 말씀인 거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글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앞으로 기술해 나가는 글은 바로 그 일 후에 있었던 것이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서도 예수께서는 이틀이나 더 거기서 계시고 나서 가셨다. 그 이틀 동안 더 있었던 사실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 이틀을 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여간의 사정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리고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세요. 아니 못하면 베다니로 가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로 다시 가자 그러셨어요. 지금 분명히 예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지금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유대로 다시 가자. 그 유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아주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생각조차 안 해요. 저들 생각만 하지.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뜻입니다. 단순히 나사로를 다시 살리겠다. 그거는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한 사건에 불과한 거지. 지금 예수께서 여기서 이틀을 더 계시다가 결심을 하고 이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께서는 지금 당신이 죽으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은 몰라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랍비. 랍비가 무엇일까? 아직까지 랍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랍비란 호칭이 다시 또 명백하게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랍비라는 게 무엇인지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우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본다. 그러면 랍비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옵시다. 따라서 율법 선생,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랍비예요. 현대 유대교에서는 랍비라는 직분은 안수받은 직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시절 그 옛날에는 랍비라는 명칭은 학식 있는 배움이 많은 평신도,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평신도들에게 붙여지는 존경을 표시하는 명칭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종하고 주인을 대조시킬 때에 그 주인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 그리고는 이제 흔한 예지만은 학생과 선생 사이에 있어서 학생 신분을 가진 사람은 선생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랍비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또한 관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 안에 랍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쭉 나옵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임을 받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었어요. 물론 이제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쓴 글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라는 호칭 자체도 예수님에게 치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두 번 정도,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는 한 네 번.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명칭으로 랍비라는 명칭으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은 요한복음이에요. 제사복음서 요한복음. 얼마나 놀라운 거니까 요한복음에서는 말이죠. 요한복음 1장 49절 그리고 6장 25절을 해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까지 심지어는 3장 2절에서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추종자들, 제자들 그들도 랍비라고 했지요. 근데 보통 이제 랍비가 있고 라보니가 있어요. 랍비 그러면 선생, 그리고 라보니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랍비의 존칭이 라보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편 그 랍비라고 하는 직분은 그러면은 성경 시대 이후,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살아왔던 지난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는 어떻게 그 랍비라는 명칭과 직분이 변화되었을까? 유대교에서는 말이죠. 랍비라 그러면은 성서와 그들의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성경이죠. 성서와 탈무드에 관한 학문적 연구. 그거를 하면서 유대인의 사회 모임이죠. 거기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 교사의 자격을 갖는 사람들.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다 평신도들입니다. 제사장 계급이 아니라. 랍비직에는 랍비 자격증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랍비는 제한이 없어요. 뭐 가문이라든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랍비는 계승되는 직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선생이 제자 중에서 선택을 해서 랍비 안수를 주고 자격증을 주면은 그러면 그들이 랍비가 되고 그 랍비가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어져 내려가는 뭐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사가 시험을 치루었건 뭘 어느 과정을 거쳤든지 간에 목사를 안수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목사를 안수하고 목사들이 목사를 안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들도 이어지듯이 랍비들도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랍비는 때때로 설교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 상담 활동도 하고 위문 활동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역할하고 비스름해요. 랍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시간제로 랍비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세속적인 작업, 다시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한 일들, 그런 일들을 쭉 한대요. 즉 랍비에게는 보수가 없고 자기들이 스스로 벌어서 하면서 랍비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사정이 달라졌어요.
그 랍비가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랍비 판사, 그러니까 랍비이면서 판사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급여를 주었어요. 유급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랍비 선생, 즉 모세 율법의 해석자들, 랍비로서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급료를 안 줬습니다. 무급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12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랍비 선생들에게도 급여를 주어서 비종교적인 일에 종사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는 이제 두 랍비장을 중심으로 두 개의 랍비 회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세파르딤이에요. 세파르딤. 그거는 스페인식 의식을 대표합니다. 스페인식. 또 하나는 에슈케나짐. 그것은 독일식 의식을 포함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랍비에 관해서 들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랍비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정립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랍비요, 방금도 그랬어요. 방금도. 우리말로는 방금도 그랬는데 이게 눈이라 그래서 now예요. 지금도. 아니, 뭐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돌로 치료했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거기 유대에서 피해 나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기 요단강 북쪽 에논이나 살렘 지방에 가 있는데 거기 있으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거니? 지금도 유대인이 돌로 치료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니까 자기의 선생님을 돌로 치료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제자들이 겁이 질린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게 이게 아주 심각해졌어요, 제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우리 선생님 돌맞아 죽고, 그럼 선생님만 죽냐? 우리도 돌맞아 죽는다. 지금 제자들이 심각한 거예요. 아, 그런데 저 선생님이 또 유대로 들어가겠다 그러니, 아니, 우리가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따라갔다가는 같이 죽겠고. 그렇죠? 심각한 거예요, 지금. 또 그리려 가시려 하나이까? 참 이들은 예수께서 왜 유대로 가시려는지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제자들의 이해를 못 얻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참, 뭐, 보면 믿음이 생긴다며요. 그래서 환상 보고 뭐 이러면 믿음 생긴다고 그럽디다. 또 기적을 봐야 믿음 생긴다고 그래요. 여러분, 기적이 문제입니까? 물 위를 걸어 다니시는데, 물 위를. 아,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서도 이 사람들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표면적으로, 눈으로 봐서 생겨지는 것도 아니옵시다. 자, 이제 본문의 9절로 1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께서 계시던 그 시절에는 의학이라는 게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리고 과학이라는 게 오늘날과 같이 발달된 때가 아니올시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는지, 어떻게 보는지, 지금은 어때요? 빛이 물건에 반사가 돼서 어디로 들어와요? 동공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안구 안쪽 끝에 그 형상을 받아들이는 그게 있지요. 근데 그거는 뒤집어서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서 있으면은 받아들일 때는 거꾸로 받아요. 그래서 거꾸로 받은 것을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져가면은 뇌에서 analyze 해가지고 무엇이 보이는구나.
무엇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시절에 고대 사회에서 빛이 반사돼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은 못해요. 그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안에서 빛이 밖으로 나가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예요. 빛을 이해하는 게 그 시대 사람들일 것이 그와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우리말 번역상에 낮이 12시가 아니냐. 낮이 12시라 그러면 낮 12시 같이, 다시 말하면 가장 해가 높이 떠 있는 때를 생각하게 하죠. 근데 이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데카 호라이 에이신 테스 헤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도데카 하면 열둘이에요. 도데카라는 열둘이라는 뜻이고 호라이는 복수입니다. 호라이의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 다음에 헤메라는 낮이에요. daytime, not. 또는 이제 하루라는 뜻도 돼요, 헤메라가.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니? 오정 12시라는 12시가 아니라 낮이 12개의 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12개의 시로. 첫째, 시간을 표시할 때 그 당시에 신약성경 시절에 시간을 표시할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식 표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유대식 표기 방법이 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유대식 표기 방법을 쓰고 요한복음에서는 로마식 표기 방법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는 로마식 시간 계산 방법은 밤중 기산이에요. 밤 12시 있죠? 그것이 제로가 돼요. 제로. 0시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해 뜰 때가 제6시인데 그건 오전 6시입니다. 그래서 6시 쭉 해가지고 저녁에 해가 질 때를 제7시가 돼요. 그러면은 6, 7, 8, 9, 10, 11, 12시 오정이죠? 12시가 오정이죠? 그러고 나서 1, 2, 3, 4, 5, 6, 7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몇 개인 거니? 12시간이에요. 12시간.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봅니다. 12개의 구분된 시예요. 그렇죠? 한편 새벽 기산 방식인 유대식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니? 해가 뜨는 오전 6시를 0시로 봐요. 그렇게 해서 해가 지는 오후 7시를 1시로 봅니다. 그러니까 0시에서 12시까지 지나가서 1시가 되니까 결국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낮의 길이라는 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름에는 70분, 80분도 될 수가 있겠죠. 시가 늘어나가지고. 근데 겨울에는 쭉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몇, 얼마가 되느냐. 뭐 40분으로 줄을 수도 있겠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낮이, daytime, 낮이 12개의 시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2개의 시간이면 꽤 많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2개라면 한 개보다는 많고 두 개보다는 많고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겠지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거니? 그렇지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빛은 꼭 태양빛이겠죠? 보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은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말을 안 하시고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실족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12개의 시가 있지만은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회가 올 때 빨리 해야지 차일피일 늦추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것이 스케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암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유대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나의 일을 완성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수께서 여기에서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을 찾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22절 같이 읽으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놈으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여기서도 똑같이 고대 사고방식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현대 오늘날 과학시대에는 빛이라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눈이? 눈이 빛이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나가서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의 빛에 대한 해석이니까 예수께서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학적으로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들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눈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본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두움에 다니지 마라. 어두움은 너희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우면은 너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니까 그들이 알아듣는 고대 사회 사람들이 알아듣는 표현을 해야 될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시어서 사람들의 마음속, 물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마음속에서 빛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예언적인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11장에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모든 것들은 나사로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당신의 십자가 고난으로 전부 연결을 시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요한복음 11장 11절로 1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요. 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것은 빛이신 당신 자신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 앞에 있는 것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빛인 내가 너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실상 나사로는 죽은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잠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되어 왔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푸시케의 존재예요. 혼의 존재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에요. 육체가 없어지면 남는 것은 푸시케밖에 없어요. 혼밖에.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겁니다. 조금 아까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더니 제자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죽은 거야.
4절에서는 11장 4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15절에서는 나사로의 죽음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레온 모리스는 이 문제에 관해서 독특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Without a doubt, they were already believers.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게 그렇죠? Yet their faith was not strong.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강하지를 못하다. For at the critical hour, they were all to forsake him.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을 갔다 이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The meaning will be that faith is progressive.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progressive하다는 거예요.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발전돼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There are new depths of faith to be plumbed. New heights of faith to be scaled. 믿음에는 깊이가 있는데 깊이가 있는 믿음은 수직적으로 재나가야 되고 믿음에는 높이가 있는데 그것 마찬가지도 높이를 재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람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믿음의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The raising of Lazarus will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m. And give their faiths a content that it did not have before. 나사로의 죽음은 그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은 또 다른 국면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Faith will be strengthened. 믿음은 견고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고 믿음에 대한 표현도 서로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베드로가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이 모양을 달리해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 그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형태나 또 믿음이 가지고 있는 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언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것을 언급을 해요. 야고보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온전하겠는가? 믿음은 초보가 있고 온전한 믿음이 있다. 이것이 야고보의 주장이고 사도 바울은 믿음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자, 이제 본문에서 특이한 장면을 바라볼까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디두모 그러면 이건 헬라어입니다. 디두모가 헬라어인데 이거는 투인이란 뜻이에요. 쌍둥이란 뜻이고 도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타우마의 헬라어식 발음이 도마예요. 둘 다 투인이란 뜻이에요.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하고 쌍둥인가 좀 연구를 해봤는데 그 별 그건 신통한 결론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는 거니?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요.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회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지금 뭐라 그러는 거니까? 죽으러 가자! 그런단 말이에요. 루돌프 불트만이 도마의 행동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까? 전 아주 이 사람의 크리틱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Blind devotion that is at stake. 위험하기 짝이 없는 눈먼 장님 같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눈 뜨고 헌신하라는 겁니다. 뭘 알구나 헌신을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눈 감고 그냥 미심이다 그러고 쫓아가는 것이 제일인 줄 아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도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죠. 이 사람은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동지들이 말하는데도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어요. 손가락을 내 넣어봐야 돼. 못 박힌 자리에다가.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자, 와서 내 옆구리에도 손가락을 넣어보고 손바닥에도 손가락을 넣어봐요.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그렇죠? 놀랍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도마와 같은 행동과 말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믿습니다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이 한국 기독교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 줄을 몰랐어요. 눈 감기고 귀 감기고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소리를 부르짖는 목사의 뜻대로 교인들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 그런 일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생기게 되었는지 참 생각할수록의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을 받았지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받았지만 선생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제자들의 믿음을 봅니다. 선생님이신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그 부족한 믿음을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굳게 자라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너희들에게 겨자 씨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음에는 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겨자 씨만한 알만한 이 믿음도 있고 밤톨만한 믿음도 있고 복숭아만한 믿음도 있고 바위 같은 믿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을 향한 믿음. 그것은 아무리 적은 믿음도 가는 길이에요. 구원을 향한 믿음에는 처음 들어온 그 믿음은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겨자씨 알만한 믿음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믿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성장시켜야 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겨자씨 알만한 그 믿음은 성경을 폭넓게 그리고 깊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체험 특히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그 믿음은 성장을 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 때는 어떤 때인 줄 압니까? 만사가 잘 될 때. 만사 잘 되는 사람 치고서 믿음 성장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만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요. 믿음의 성장은 만사가 잘 되면 스탑합니다. 스탑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로 쭉쭉쭉쭉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다시 겨자씨 알만한 거로 돌아가 버려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나가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은 그것이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고통과 힘듦일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구원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견고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주는 믿음에서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걱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들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아니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뿐만 하지 않고 그날그날 닥쳐나가는 모든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해결해 나가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